식재료인 가지와 무 한번 말려볼까요? 우선 가지는 세로로 6등분 정도 내줍니다. 초장에다 널어도 되지만 좀 빨리 말리는 옷걸이로. 방법이 있거든요. 바로 옷걸이 하나만 있으면 되는데요. 깨끗이 씻은 옷걸이에 가지가 달라붙지 않게 걸어준 후 햇볕 좋은 날 3일 정도 말려주면 됩니다. 말린 가지는 나물로도 해먹고 소고기 마리에 곁들여 먹어도 좋다네요. 지금 가을에 나온 무가 사계절 중에서 가장 맛있습니다. 지금 말리면 칼슘이 10배가 더 높대요. 무는 손가락 크기로 썰어주되 껍질을 벗기지 않고 말려야 쫄깃하면서도 단맛이 나는데요. 공기가 잘 통하고 서로 닿지 않아야 변색 없이 잘 마른답니다. 말린 무는요, 갈기만 하면 조림이나 찌개에 천연 조미료로 사용할 수 있는데요. 매번 무로 육수를 내는 수고로움을 덜 수 있겠죠. 아, 이렇게? 양념장에 말린 무 가루를 넣기만 하면 시원한 맛이 일품인 천연 조미료가 됩니다. 색다른 집 나간 며느리도 돌아온다는 가을 전어에 가을 무로 만든 양념장까지. 정말 밥도둑이 따로 없네요. 전어도 말리셨어요. 이렇게 말린 재료들을 요리에 활용하면 조리 시간은 줄고 풍미는 높아지겠죠. 요리가 참 간편해지네요. 과일도 말려서 만들어두면 한참 먹을 수 있거든요. 제철 맞은 귤은 지금 말리기에 딱 좋은 시기인데요. 귤 껍질에는 비타민이 많다고 하니까 껍질째 말려주세요. 과일은 당근을 해서 말려주는 게 좋답니다. 그런데 갑자기 화초에 잎을 따는 주부, 아니 그것도 먹는 거예요? 허브 아니에요? 저를 이렇게 몇 개 따서 말리려고요. 근데 그냥 말리는 것보다 부각처럼 말리면 좋거든요. 채소를 바삭바삭 부각처럼 만드는 비법, 바로 이 되직한 찹쌀풀에 있습니다. 이렇게 찹쌀풀을 발라서 말려주면 채소를 과자처럼 맛있게 먹을 수 있답니다. 식품 건조기를 사용할 때는 수분이 많은 재료는 제일 아래 칸에 넣습니다. 온도는 65도가 적당하고요. 건조 시간도 재료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데요. 수분이 비교적 적은 채소는 4시간에서 5시간, 수분이 많은 과일은 10시간 정도 건조해야 한다고 합니다. 시간과 정성을 들인 만큼 건강한 간식이 완성됐습니다. 갑작스레 손님이 왔을 때 말린 음식만